자전거 중에는 페달을 밟으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자전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페달을 밟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라 볼수 있죠. 사실 이런 작은 자전거에 들어있는 발전기나 거대한 풍력 발전기에 들어있는 발전기나 그 구조나 원리는 비슷합니다. 결국 발전기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라는 것이죠. 오늘은 발전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전기의 주요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전선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그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한 발전기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회전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회전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죠. 자, 이 회전 날개와 연결된 것이 바로 코일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을 빙글빙글 돌면서 말아놓은 것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이 코일이죠. 그래서 이 회전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이 코일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코일 주변에는 이렇게 자석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발전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회전 날개가 돌아가게 되면 코일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기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흐르게 한다고 했으나 여기선 대신 전선을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자석이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즉 자석을 움직이나 전선을 움직이나 둘 중 하나만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즉 이 회전 날개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회전 날개를 돌려주는 것이 사람의 운동 에너지면 이것은 인력 발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회전 날개를 돌리는 것이 바람이면 그것이 풍력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전 날개를 돌리는 것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라면 이것이 바로 수력 발전이 되겠죠. 즉 이 회전 날개를 돌려주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그냥 발전기의 종류가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의 경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회전 날개를 돌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인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발전기의 구조는 화력 발전의 구조입니다. 화력 발전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말 그대로 화, 불을 쓰는 발전 구조입니다. 자, 불을 내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자, 만약에 석유를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석유를 연료관을 통해서 연료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는 것이죠. 자, 이 불로 무엇을 뜨겁게 만드냐고 하면 이렇게 관을 연결한 후에 이 관에 물을 흐르게 합니다. 자, 이 물이 가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서 기화되면서 수증기가 되겠죠. 자, 이 수증기는 그대로 관을 타고 흘러가서 어디로 내뿜어지느냐 하면 회전 날개를 돌리는 데 쓰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회전 날개를 터빈이라고 하는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면서 이 터빈을 빙글빙글 돌리게 됩니다. 이 터빈, 즉 회전 날개와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 역시 함께 빙글빙글 돌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리죠. 즉 화력 발전의 에너지 변화를 보면 연료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 즉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이것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죠. 자, 이 화력 발전의 구조에서 연료가 석유가 아니라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를 쓴다면 이것이 그냥 원자력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 연료를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화력 발전인지 원자력 발전인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